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진정한 여행가. 오.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 만난 신지가 되어서 물길 따라 돈네코 마을을 걸어보았습니다. 한낮에 따가운 뙤약볕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제주 도민들의 대표 피서지. 서귀포시 돈네코 계곡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이곳엔 계곡을 따라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과 온몸이 짜릿할 만큼 차가운 물. 잠시 더위를 잊고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기에 제주에서 이만한 곳이 없죠. 돈네코 물은 안반 사이 지하수가 솟아흐르는 용천수로 물이 풍부해 예전엔 인근 마을에서 식수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지금 냉기가 갑자기 막 확 불어옵니다. 에어컨 튼 것처럼 갑자기 여기서부터 온도가 달라졌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저기 텐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 명당 자리에.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올 텐데 지금 이미 돗자리 깔아놓고 가족끼리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 연인들끼리 와서 자기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사람들.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존네코에 왔던 기억이 하나둘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작아서 이 모든 게 더 커다래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 숲과 나무가 그때보다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또 커졌기 때문에 그때 봤던 커다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돈네코 계곡은 나한텐 크구나. 나무도 자랐으니까. 오! 오 마이 갓!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 봐. 진짜 옛날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아, 물이. 모두들 각자의 방법으로 계곡 물놀이를 즐깁니다. 이제 오! 됐다. 시원하시죠? 여기 오시니까. 예. 무슨 소원 비셨어요? 그냥 가족 건강하라고. 가족들 건강하시라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버님? 서울에서? 놀러 오셨어요? 그럼요. 가족들하고? 젊은 분인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뭔가 소원을 비시는 포스가 딱 이제 느껴져서. 아, 진짜요? 35년생? 84. 84세라고요? 거짓말. 그럼 제주도 표준이요? 저, 예. 근데 84세면 그냥 표준이네? 6살 때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근데 토종이라고 우기고 다녀요. 어떠세요? 가족들하고 이 시원한 계곡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죠? 물을 그냥 먹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옛날에 정말 먹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북한산 같은 데도 뭐 계곡은 있지만 이렇게 폭이 넓고 이렇게까지 깨끗하지는 않아요. 아, 물이? 취사를 못하게 하니까. 아, 취사를 맞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노후를 막 즐거운 여행을 하시면서 또 보내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들 하고 친구들끼리는 또 배드민턴도 하고. 아, 그래서 오늘 이 젊어지는 물에 발을 담그러 오신 건요. 오신 거군요. 조심히 놀다 가세요. 네. 장순물, 장순물. 젊어지는 물에 발 담그시러 오셨다니까 우리 삼촌들도 그 아들, 딸내미 조카들 손 딱 씹어가지고 여기 오십사 딱 젊어진다고. 저분이 어떻게 85세야. 매년 돈네코 오기 때문에 젊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억지 주장을 해봅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상류로 조금만 올라가면 돈네코 계곡 최고의 풍경이 나타납니다. 와,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원앙폭포! 사이좋은 원앙처럼 두 개의 물줄기가 함께 떨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원앙폭포. 오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잊혀지는데요. 제주도에는 건천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계곡 중에 가장 큰 계곡이잖아요. 돈네코 계곡. 그래서 이 사시사철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정말 듣고만 있어도 시원하고
또 겨울에 오면 여기서 이렇게 모락모락 따스한 김도 올라오고 그런데요. 폭포 아래 큰 물 웅덩이는 천연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네. 무슨 친구? 대학교. 대학교. 아, 대학 친구.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폭포는 다 없어요. 아, 이런 폭포. 파란 거나 이런 거 있는데. 네. 예쁘게 잘 되어 있는 폭포. 그죠? 여기 있으니까 춥지 않아요? 맞죠? 막. 입술 파래진 것 같아.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노세요, 계속. 안 내면 들어가니까 요. 야! 야, 요 정도 걸렸다, 진짜. 자. 와, 시원하겠다. 안 추운 것처럼, 안 추운 것처럼. 셋 다 들어가서 물장구 쳐줘야지. 서로. 이런 게 추억이라고, 이런 게.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네요. 아, 여기 보고 사진 찍어줄게. 추억의 사진. 하나, 둘, 예. 안녕. 조심히 가요. 또 와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숲 산책로입니다. 곳곳에 곶자왈 같은 그런 돌과 나무랑 막 이런 게 어우러진 제주만의 풍경이. 사시사철 푸른 화렵수가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선 자세히 보아야만 보이는 작은 숲의 보물들이 올망졸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주워먹는 저에게는 저런 버섯들이 항상 선망의 대상인데 버섯은 조심하라고 해서 제가 오죽하면 버섯 책까지 샀다니까요. 이런 크고 작은 버섯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도토리예요. 도토리. 작은 씨앗들이 우리가 놀고 있는 계곡 근처에서 오늘도 열심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잠깐의 물놀이가 아쉽다면 계곡 입구 쪽에 있는 야영장을 찾는 것도 좋은데요. 눈 맺고 가서 물놀이도 하고 여기서 자고 숲에서 일석이조의 시원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여름 피서지죠, 피서지. 이용료는 무료. 캠핑 장비만 있다면 누구든 이곳에서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와, 멋있다. 혼자요? 이거 다 혼자 그 세간 살림살이를 등에 치고 어떻게 배낭 여행 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여행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셨는데요? 저 서울이요. 서울에서? 네. 쭉 오토바이 타고?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막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저 그냥 여행하는 게 좋아가지고. 네. 좀 힘들게 가는 게 또 기억에 더 남고. 아, 진정한 여행가. 오.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뭐 야영장 있다 해서 왔는데 막 좀 저녁쯤에 도착했는데 불도 하나도 안 켜있고 막 무서웠겠다. 사람도 없고 막 빈 텐트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는데 또 자다 보니까 시원해가지고 여기가 잘 오더라고요. 혼자 다니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막 심심해질 찰나에 내가 또 혼자 돌아다니다가 딱 만나네. 다음에는 꼭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끝까지 혼자 하실 거예요? 같이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랑 와요. 애인이랑은 굳이 이런 곳은 오고 싶지 않고. 좀 싫어해요. 진짜요? 왜요? 막 걸레 나오고 이런. 네, 막 이런 캠핑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럼 또 혼자 이렇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더 노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좋네, 좋네. 저렇게 혼자서 여행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고 훌쩍 떠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계곡 옆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계곡 바로 옆 돈네코 마을을 찾았습니다. 와,
아, 저기 보인다. 섭섬. 야, 먼지가 없었으면 오늘 정말 여기서 보는 풍경이 진짜 멋졌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땐 땅을 보면서 오늘도 뭘 먹을 게 없을까? 하늘을 보면서 뭔가 딸 열매 없을까?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를 찾았다. 이거 이름이 뭐더라? 방개. 망개? 사과 맛 나는 거. 어떤? 혹시 다른 건가? 그래도 이런 돌담을 보면 진짜 정말 오래 전부터 여기에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을이 계곡을 중심으로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는 거. 저도 몰랐어요, 진짜. 여기 마을이 있다니. 예쁜 길이네. 저기 할머니 있다. 할머니가 빨래개나? 할머니 스토킹. 안녕하세요. 그냥 막 혼자서 걸어다니다가 만나지는 분이 인연이 닿으면 잠시 말 나누고 가고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아이고 삼촌. 저 우틀에 가도 저 안쪽들에 집은 있긴 이신디 집이 드물어.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 마씨? 헌태 사람. 아, 남자도 헌태 사람. 노인장에 할머니도 헌태 사람. 그럼 옛날에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도 저 계곡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했어. 아이고 옛날은 그 물 떨어지는 폭포를 네. 잘 해가지고 이런 바닥에서 폭포 떨어지면 사람 가서 앉아서 물 떨어지는 물을 맞으려고 저 폭포를 양물이라고 막 제주시에서고 어디서고 막 오면은 거기들 이제 동네 사람들 그냥 직원 몇 사람 딱 해거나 이 시청에서 와가지고 시리기 다 부지하는 주는 사람. 옛날에도 쓰레기 막 버려둔 같구나 해 사람들이. 아이고 옛날은 뭐 여기 와서 뭐 저 바나 솥 가지고 와서 막 닭도 잡아서 먹고. 아 저기서 직접 닭 잡아 먹었다고요? 삼촌이 어렸을 때는 이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놨을까? 양근이. 양근이. 이 밑에는 버버촌. 버버촌. 여기는 양근이. 양근이. 이런 거는 역시 삼촌들한테 여쭈지 않으면 이 책에도 안 써져 이서마 씨. 옛날은 우리 친척들은 다 시녀사니까 이제 큰일 때는 친척네 집이 가면은 아 양근이 친척 왔다. 양근이 친척. 양근이 권당 왔죠. 양근이 권당 왔죠. 이렇게. 여기 공기는 좋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좀 선선한 거다 엄마 씨. 이따가 더울 때는 왁싹 더워도 선선할 때는 선선하고 예. 모기가 밤에도 여름에도 모기가 하나 없고. 오늘 아무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한테는 은인 같으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그 이야기 해주신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삼촌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계십사예. 몸을 움직이면 누군가는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일까. 물가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물을 첨벙거리며 놀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이 공간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수십 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흘러서 계속 어딘가로 가고 있는 동안 사람들도 계속 변하고 그곳을 지키면서 또 떠나면서 새롭게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길이 계속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손길이 필요하다고 정신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시원한 나무 그늘과 물소리 한여름 물놀이의 추억 올여름도 그리고 내년 여름도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길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저 나 더 못 들어가 여기서 결혼간 게. 결혼가자 주게 맹겨 어떤 거예요? 아이고 이 와랑와랑 더운 디들 이때 약배띠 한참 봐도 이거 사람 사는 데는 안 보. 아, 뽀뽀 거라 어서. 삼촌 걸읍서 걸읍서 흔한 운안 이거 뭐 어떤 건 좋겨서 만날 거 산디. 아이고 이 밑강당 밭은 이거 풀로만 덮어불고 하우스형 하영하는 거 보나 이거 사람 이식하 울런지 와실런지 모르고 이걔는 어떤 거나 나광형 사뭇 막 반갑게 시리 왕신이 양이 네 사람이 있을까? 사람 없을까? 아이고 저디서 사람 왕군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이거 어째 소름스러운 게 곱들락한 게 걔난 오늘 좋게가 이 좋게들 아이고 어떻 꼭 오늘이 닮다 닮았어요? 아, 예. 어. 아 닮으면 안 좋은데 그래서 결혼했죠. 걔난 어떤 이 좋게들은 두 가지가 영 노려와 신이게 그냥 짐 싸들고 걔 차에다 짐 다 넣고 그냥 와버렸어. 걔 아기들은 어떤게서? 없어. 제 아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귤농사 짓고 있는 김지양입니다. 남편 한우석입니다. 6년? 6년, 7년? 6년 정도 됐대. 흙 한 번 안 만져봤어요. 서귀포에 살다 보니까 그냥 항상 눈에 보이는 게 귤밭이었고 몸은 이제 서울 살 때보다 한 20배쯤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음은 20배쯤 가벼워서 스트레스가 훨씬 없어요.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싸운 이유가 그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제주도 내려온 거고. 어떤 걸 가장 잘 모르겠어요, 제주에 대해서? 아, 날씨. 정말 변화무쌍한 게 제주 날씨라서. 걔는 저딘 저 소강 아래 무시고 소다정 무시고 설마 먹어. 아, 고사리 삶고 닭도 삶아 먹고 이럴 때. 캠에게 아니 소떡형 아저 놓은 거 보난 시골 아이고. 시골 재미. 시골 맞다, 사는 이거, 재미. 이거 시골 사는 재미가 낭겨이고 조곤조곤 해 놓은 거 보난 이건 무신낭이고. 그거는 구워봐. 아, 이거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하간 푸십새들형 낭형 별거 다 해 놓으신 거. 걔는 이거 집은 너네 집이가. 아니요. 아이가 있는데. 임대예요. 아, 이것도 임대. 아 네. 이것에 과집 붙은 임대. 네. 무영의 강 허설 배와도라 너네 낭들 네. 나도. 강 보죠. 함께 가, 한번 가봅서. 가보게. 걔는 넌 막 제주말도 배와쪼이 가봅서 어멍이. 아, 예. 저부터 아침 새벽이마다 이거 풀, 저 풀 비워서 돼요. 예, 한번 비웠는데 아니, 또 나와요. 계속 나와. 그게 너무 일찍 비우신 게 이게. 아이고 새순도 잘 나고 이. 나왔어요? 어, 이거 새에 잘 열켜 이게. 저딘 잘 열어서 게. 여기까지 하고 물어봐. 지금 여기를 못해가지고 예, 어. 여기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과사 허단 갔구나 걔는. 막 더워니. 못하고. 아, 이거이 영형이 벅벅벅벅 매불라. 이런 거 나 이 손 아파본 안 해도 영형 벅하게 매불어 사주. 너네 기계로 하면 끈 엄청이. 네. 어, 뿔리 내불고. 이거 막 늙으면 이거 하나에 열 개 스무 개는 막 옆으로 난다 게. 걔는 각신 이치룩 맨날 듣느냐 올라가는 것들. 걔도 그것도 착하다고 해요 보제네는 게. 걔는 눈 무사님. 눈 비는 것만 해요. 아유 비는 것도 하고 약도 뿌리고. 아이고. 우리 신랑은 이렇게 비는 거 편한 것만 해. 편한 것만 해요. 그거 하지 말라 걸는 게 과자 그래. 기계로 이렇게 사사사 비면은 잘 비어져요. 편하지 쪼그러고 갖고 하는 거. 경은한 저희 비는 것도 이 둘이 낭이랑 비지 말라 죽나 낭. 아이고, 요 불쌍한 아기들아, 무시고 들에 이디방 이조작배 때야 먹은디. 그러니까 왜그 어몽아방들이 가래는 아니죠, 지네가 왔죠. 엄마 아빠는 서울에 살지 왜 제주도 가냐고 못 가게 했죠. 아, 걔나 와도 이 무사 이런 걸 힘들게 다른 거 주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고. 계속 일하다가 누가, 쉬는 시간이 없어. 걔나 누가 이걸 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걸 하라게. 아니, 다른 게할게 없어. 다른 게할게 없어. 어, 육지에서는 다른 거다 하니까. 근데 여기 해거리가 심해가지고 작년에 열고 올해는 별로. 정정을 영 해본 안에 저 해거리 햄시. 그냥 나 말 잘 들라 경험이니 돈 된다. 이 낭은 저 자체가 멍청해. 나도
나도 잘라도 된다 이거. 아유, 누나 왜 멍청해? 똑똑하지. 누가, 아니, 누가 그러셨어요? 멍청하다고. 멍청해 이거. 멍청해. 아 진짜로. 아니 진짜 멍청한 거 여기 겸인. 쫄르면 아팡 지가 아니 커져서 근데 쫄르면 막 더 잘 커느니. 그래도 멍청하다 그래. 듣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안 나쁜 인생이라라 우리 낭은 착착 잘 큰다. 이런 가질 이래 보라. 이런 거 톡톡 쫄르지 마라. 영 쫄르면이 이파리가 또 이만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팡하게 쫄르라. 크게. 좋은 것만 톡톡 끊어 내불면 야이들이 이 가지가 다 늙어지는 거라. 그러나 나고 하는 말은 거 아니가 이걸 이건 살리고 이걸 탁 쫄르면 일로 이제 순을 새 순을 그냥 젊은 이, 손이 나오는 거야. 이 이상 젊은 손이 쫙 나온다게. 경험이니 그 순이 젊어진 나무가 젊어지는 거 주게. 이 섭이 너블너블로 계시리 영 나와 사주. 쪼죽쪼죽 이거 새도 저 방울이 영험인 쫀쫀쫀쫀 하게 해요. 겸민 이제 적과 회사 되고. 아 이렇게 작은 거에는 작게 열리고. 그럼. 큰 거에는 크게 열리고. 주변에 삼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우리한테.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 말 만들어. 집들이 가게 와랑와랑 더운 살지 못하게. 아이고, 아이고. 나는 뱃지 사뭇 이거 떼약배대 이거 미신 짓들이고 어디로 갈 거고. 아이고 아이고 지른 초자지 그냥에 가게 가게. 아이고 시상이 아이고 요바 또 보나 기가 막히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아이고 이건 사뭇 도란도 영 이출한 것도 이거이 꽃 이거 비민 이거 꽃 이거 뭐 이출한 거 맨 만개가 날 거 아닌가. 눈에 댕기면 이런 거 퍽하게 모질이 불나게. 경애 아끼지 마라. 아 근데 꽃도 피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그나 니든 둘이만 사는 거로구나. 예. 사람지게 잘 해놓으신 게. 그나. 사람지게 잘 해, 사람서. 아, 저희 결혼하지. 어, 맞아. 아이고, 곱닥곱닥들 한 게 정말로. 이건 뭐냐, 이건 어멍이라. 이건 너네 어멍이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남편. 걔는 이 머리, 머리는 무사히 주르구나. 작년에, 어. 작년에 한번 이제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 아이고. 이거 나, 우리 남편, 어. 우리 뭉이. 아따, 가라. 잘도 그려놨죠. 야, 이건 그림 담지 아니야, 나 이건. 그렇지. 천, 천에 수놓은 것 같다. 저건 누가 만들었어? 너가 했냐, 저것도. 네. 아이고야 이제 막 그냥 별거 다 했지. 아, 아내가 한복 했었어요 한복. 제주도서 한복 해도 돼요. 젊은 사람들이 나네. 농사 짓기도 바쁜데 한복 언제 만드냐. 농사 안 지어 그네. 농사 짓지 말고? 한복을 지어서 사주게. 농사 지르냄새. 제주를 들어올 때는 직장 삼아 온 거는 아니죠. 어디 좀 쉬러. 쉬러 온 거는 노무일 허망 살 처음에 혼들 살면 환장했죠. 환장. 아우 진짜. 야 어느 생전 흙 한 번 안 먼지가 보다. 육지에서는 어. 막 티큐티큐 사는 어. 게 너무 힘드니까 어. 서로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도 계속 싸우는 어. 거예요. 집에서 풀쟁어나. 집에서 막 꾸니까 이제 내가 막 스트레스 난 거를 어. 이제 풀어버리니까 같이 화내고 싸우다가 아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제주도 가서 아. 살까? 그러니 그래. 그래, 어. 그렇게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냥 와버린 난 너네 싸웠잰 한 말 들으는 거짓말 담다. 아. 어떤 이 곱닥한 각시신들에 보고 곱닥한 서방신들에 보면 어떤 욕이 나오느니. 우리는 우린 안 싸우는 날은 술에 버청 집에 누워버리니까 못 사는 거야. 안 싸워. 응. 그, 경해 놔주게. 그날은 보댓기는 일어나 나가질 못해요. 그날은 안 싸워. 삼촌, 근데 집이랑 과선이랑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을 무사히 과선을 끼어신 거면은, 과선의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할 수 있으신. 그런 것 같더라. 그런 거. 과수원 안에 집이 있으니까. 과수원 안에 집이. 집이 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일하잖아. 일하러 나가야 돼. 일하고 와서 또. 그냥 바로 그 때문에 집을 지은 거라.
오시면 일만 너무 많이 하게 돼. 걸어올 때 한 시간만 더 하자 그리고 딱 일을 하고. 과선이 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하는데 되도록이면 과선은 가까운 데 집을 짓어주게. 제주 사람들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밭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지. 그 농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이딘 공장도 없고 생각해봐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농사 아니면 그냥 너 아까 무슨 일을 경 많이 해. 일 안 하면 살을 저자게 몸으로만 다 떼어. 돈으로 떼없는 게 없어. 다 순으로만 하나. 그 밭 갈면 일방 몇을 해주지 그러면 아이고 헌사을 해야 내 크다 그러면 조금 바시면 헌사을 그거 아니면 헌 다세 경일 해줘나 그게 몸을 배가지고 아직까지도 제주도 그럼 나이든 어른들은 지금도 나이든 어른들은 애기들한테 제주도 사람은 이 짐 안 되게 하려고 나이 들어도 험해 싹싹 싸운 뒤 댕기다 이거 아잔 산드로크엔 주문하다마는 오라강 우리 이거 산복도 위에 먹는 해라강 독이라도 한 머리들 트던 가게 그렇게 시원한데 여기 시원한데 어어 걸어 나가 사크라 걸어 가 이야 야 좋다 이거 뭐 이거 저 꽃이 다 기르구나. 시원하죠? 응. 아이고, 좋겨. 이거. 야, 이거 신선이 따로 왔다. 내가 오늘은 나가 신선이. 이거 덕택에, 좋게 내 덕택에 이리 왔죠. 난 이거 고종 떡이로구나, 걔. 아, 이거 끼고 뜨더라고. 아, 그러는 모양이. 너네 그 뒤도 덕질러면 좋구나, 알아. 경막 통차로 좀 써. 옛날에는 집집마다 덕을 질러와. 덕 질르면 6월 20날 되면 음력 6월 20날 그러면 6월 20날 되면 이걸 너만 썩은 지금 저 뚝배기 그릇이 그런 그릇 사기 그런 것에 막 그걸 따로 끓여줘놔서 한 명씩? 한 명씩 병아리 요만큼 먹어 그거 보약으로 1년에 처음 그거 그냥 한 번쯤 먹는 거라 야 이두만이 발 한 번 덩가나나니 그거 한 5분도 안 덩가신 뒤도 몸이 싹 그냥 더운 기가 다 가버려서 아 너무 좋아 아이고 덕한 머리에 오물레기 다 먹어. 언 지상이 아따 놓은 것보다 우곳이 한에 막 이걸 다 먹었지 간디. 아니 셋이 오물레기 다 먹었죠. 나는 생각을 못하거라 이거. 이야기들이 어떤 왕이 흙을 먼지가 일러제 마신 거이. 생각조차 못하거라. 아니 요놈 이야기들아. 그 똥 철철 넘어. 우직이나 성가신 일이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더워가면 집들에만 들어가고 정하고 아이고 경어는 일을 허멍 산대는 한 고맙고 착하고 하다 앞으로 막 건강만 허민 견디 막 일 욕심하지 마라 그래 이 뱃된 욕심하지 마라 경영이 사랑 우리 나중에 또 한번 만나고 걷게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나기도 어렵고. 아, 평할 때죠.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것도 또 오랜만이고. 아.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알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 살자고. 네. 이제 알면 살아가서 돼요. 경영이 건강하게 시리 이 좋은 공기에 와시나 앞으로 막 건강하게 잘 살아. 예. 이거 내버려둔 갈 생각하나 얼큰엔 됐거라. 아이고, 이거 좋다. 아이고. 조금 더 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한참 거리는 물에 이리 오라. 아이고, 시원하다.
제주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은 건축물들 기리의 건축가. 7월 한 달 동안은 제주도 내에 있는 공공문화예술 공간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주시 공공문화예술 공간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 기리의 건축학 첫 답사지가 궁금하시죠? 와,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저 솔직히 처음 하신디 어디지? 저도. 자, 뒤에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제주 도립미술관입니다, 여기가. 네, 이곳이 바로 제주 미술의 중심이 되는 곳이군요. 그럼요. 이제 도립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들, 특히 이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요, 꽤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현대 건물 같은데 언제 지어졌나요? 20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니까요. 문화 예술인들이 숙원 사업이 도입 미술관을 짓는 거였거든요. 추진된 방식이 특이해요. BTL 사업이라 그래서 BTL 허미는 제주대학교 기숙사 맞습니다. 이제 그런 민간 자본과 투입이 돼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이자와 뭐 이런 것들을 갚아나가 민간 자본이 공공 자본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BTL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딱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여기 앞에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건물 앞에도 연못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네. 꼭 바다에 섬이 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는 움직이는 물이에요. 정지된 물이죠. 정지된 물은 뭐냐면 공간을 구해가는 것도 있지만 거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는 게 건물 보이시죠? 건물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한라산이 이게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영되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화려하게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개민 이거를 만든 사람은 다 생각해내 만들었겠다. 아니, 당연히요. 연목과 조화를 이룬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같죠? 연못은 하늘빛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술관 관람객들이 이런 표정을 보는 것, 바로 제주 도립미술관 건축물이 주는 매력이겠죠. 길고 나지막한 형태의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겉모습과는 달리 안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었는데요. 건물 중앙에 마련된 정원입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저를 반겨주는 게 이 중정이에요. 네. 네. 그래 큰 규모의 중정은 아니지만 네. 이제 탁 들어오면은 시각적으로 우리 밖에 안 밖에 이렇게 공간에 네.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시 공간으로 쓸 때는 또 다른 느낌을 갖거든요. 아, 이것을 전시 공간으로 쓴다고요? 네. 네. 어떤 때는 지면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저 지금 뭔가 설치된 거 보이시죠? 저기 이제 뭐 걸어놓기도 하고 설치 미술품 같은 거를 이 밖에서 또 그렇죠. 전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중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정은 때로는 전시 공간으로 때로는 실내 전시장이 갖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공간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은 2009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도내 미술계의 중심 역할은 물론 제주 도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와, 또 여기 측면으로 이렇게 네. 개방감이 엄청 높게 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해놨네요. 자, 이것도 건축 공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우리 전시 공간이나 도서관들 보면 항상 거기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작품만 집중해서 보거나 책만 집중해서 보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쉼의 공간을 끼워주거든요. 이것도 지나가면서 그런 시각적 즐거움을 끼워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시면 돼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바깥 풍경까지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건축적 배려. 시각적으로 차분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주도를 이용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외 전시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야외 전시장으로 가는 길, 미술관을 돌고 돌아야만 야외 전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공원에 와 있는 것 같은 야외 전시장. 구불구불 딱 길을 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 느낌? 이런 공간을 이렇게 숨겨놨네요. 좋은 의미의 숨겨진 공간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찾아오기가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 이쪽으로 바로 뭐 뚫려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문 이런 게 있고 사람들도 뭐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결국 돌아와서 왔잖아요. 네. 네.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전시 공간과 외부의 전시 공간이 같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네. 같은 기능의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야 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관람자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간단히 여기도 하나의 미술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런 공간이 제주도 외에는 참 합박이 어려운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숨겨놔야 되는 이 배치 방법과 건축의 디자인은 참 아쉽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장소,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아쉽게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밀착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도립미술관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미술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세지마라는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이 있는데요. 네. 그게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이에요. 아~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어디 있어요? 가나자와 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나자와 시청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시청 바로 앞에 공원된 공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미술관하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들렀다가 쉬다가 놀다가 힐링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기획전시가 있으면 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미술관이라는 게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공간의 미술관. 일단은 장소가 이제 여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 활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소속이잖아요. 도립이니까. 네.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뭐 많이 예산을 쓰는 만큼의 혜택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안에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그 건물은 자연스럽게 계기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도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제주시 공공문화예술 건축물 탐방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 아트센터입니다. 이곳이 제주 네. 아트센터. 우리가 지난주에 왔던 한라도서관 맞은편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네, 제주 문화예술의 변천을 우리가 또 한몫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제주 시민회관이 60년대와 70년대 제주 시민들에게 문화의 어떤 그 향수를 같이 나누는 공간이었다면 80년대, 90년대는 제주도 문예회관, 특별자치도 네. 문예회관이 그 시대의 문화 공간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공간들이 너무 낡고 또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한 1300석 규모의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한 게 바로 이 제주 아트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에 문을 연 제주 아트센터. 개관 이후 제주의 중추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총 1,184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이 제주아트센터를 보시면 이 시대에 쓰고 있는 건축적인 기법들, 생각들이 또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눈에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일단 창이 좀 특이한 거. 저도 그랬어요. 네. 천장이 높고 창이 독특한 거. 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희 뒤에 보이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크게 유리,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 뭐 철이라 그 동판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현대적인
기법에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주적인 네. 요소를 어떻게 가미를 했는지는 얼핏 감이 오진 않거든요. 그러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상징 중에 하나인 오름이나 이런 것들, 군부리. 아. 이 형태가 그대로 그럼 이게 그 형태로. 군부리의 형태를 그렇죠.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모티브로 거죠? 들어가 있고요. 언뜻 보면 고구마를 깎아놓은 듯한 모습. 공연장과 객석은 원뿔형의 움푹 패인 군부리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을 사각형이 감싸고 있는 공간 겹사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둘러싸는 뭐 우리 산땀? 산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 아나운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산땀 아시죠? 네. 산땀이 뭐예요? 담요. 네? 산땀, 산, 무덤의 제주어로 산이거든요. 아. 예, 산땀, 그 무덤땀. 예, 죽은 자, 망자를 위한, 죽어, 망자를 위한. 근데 무덤은 네모난데?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의 제주에서 찾을 수 있는 원형, 제주의 어떤 그 형태적인 모티브들을 이런 데서 적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뿔과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인 결합. 제주적인 것을 모티브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제주 아트센터였습니다. 기류의 건축학, 이번에는 제주시 산지천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산지천을 따라 오밀조밀하게 들어앉아 있는 건축물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빨간 건물이 있었는데요. 띄어진 자리 세 개 보이죠? 무슨 네. 무슨 장. 어머 장. 일 것 같아요.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와 교수님 네. 이 건물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보면 지금 현대적으로 빨간색에 이렇게 딱 외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마치 예전에 무슨 사우나나 모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외형이 남아있어요. 느낌. 맞습니다. 네. 낡고 오래된 네. 그 건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빵빵빵 세 글자 뺐어. 네. 맞습니다. 네. 여긴 원래는 모텔이었거든요. 그래서 모텔 이름이 뭐였나? 모모장인데. 네. 아, 그래서 모모장, 모모장. 네, 그래서 모모장. 원래는 모텔이었던 것을 개조를 해서 새로운 이제 문화 공간으로 생명력을 보세요. 재탄생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75년이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이용되다가 2005년 폐업한 후 10년 동안 방치되어 왔었는데요. 3년 전인 2015년 리모델링을 한 후 다시 문화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뭔가 세련되고 밝은 기운의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모텔의 구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내부 그 안에 전시된 오래된 옷과 욕실 용구들까지 참 낯설었는데요. 기둥 보시면 아시겠죠? 네. 벽체. 아... 기둥은 아니고 이건 벽체네. 거기에다 뜯어진 벽체와 천장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공사를 하다가 만 듯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미술관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전 무엇보다도 이 창문들이 진짜 옛날에 아, 진짜. 네, 제가 살던 집처럼 요즘 저런 창 안 쓰거든요. 그죠? 네. 목재의 틀에 또 안에 유리를 잡아주는 모양 예, 그런 틀 같은 경우도 요즘 거의 하지 않는데. 그리고 보면은 70년대 건물 양식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욕조에다가 욕조. 왠지 이거는 변기. 그리고 욕조와 변기 사이에 틈이 있죠.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 세면기가 있어요. 과거의 흔적과 기억이 현대의 예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공간. 콘크리트로 틀을 네, 만들어서 맞네요. 그냥 사각형도 아니고 그래도 모양 내려고 네,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네. 그리고 저거는 타일 붙이기도 힘들잖아요. 네, 타일 붙이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경계 끝부분에 또 흰색 타일로 또 테두리를 한 거. 멋을 냈네요. 여기 살짝 내려갔어요. 네. 군부리처럼. 아마 작가가 그 시대의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오브제로 남긴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그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도시재생의 큰 어떤 철학 또 방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록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업의 뭐랄까 뮤지엄이지만 또 새롭게 우리가 좀
평가할 줄 부분은 네. 그런 것을 남기고 보존한다는 것 그런 가치관에서 좀 우리가 박수를 치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문화는 생활이다. 문화는 정말 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생활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 공간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소유 혹은 전문가들의 소유의 개념에서 일상생활의 문화로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발산하는 공간, 건축도 그런 식으로 네. 저 우리 장소가 좀 많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더불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저는 문화생활에 대해서 몰랐던 나, 네. 이젠 문화생활의 선도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시원하세요. 너무 추워요. 막 두 분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퐁퐁퐁. 대주왕 타는 이 좋게들 나 잘 거리쳐주고 거큼에 그냥 왕 허론 놀고 보고 경허여근행에 배웠고 나 막 제주날 하영 잘하네 견하네. 잘 연락해줘. 경허면 허로 놀게. 안 될까요? 되지.